맞습니다. 아이언 디바이스죠. 반도체 팹리스 업체고요. 스피커 앰프 관련 그런 반도체를 만든다는 회사인데 대신이고 2,000원 수수료 있고요. 최소 청약은 20주고 월요일 청약이죠. 환불일이 2일이고 공모주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오겠죠. 1일차 47,000건 들어왔고 현재 균등은 7.94고 비례는 67입니다. 증거금은 880억 들어왔고 비례한주는 23만 8천원. 상장일이 23일이고 네, 상장 주식수가 1,360만 주고, 네, 시가총액은 955억입니다. 얼마 안 되죠. 유통 비율이 30%고 좀 높은 편이고요. 수혜측 타격은 네, 거의 없었고, 환매 청구권 없고, 수혜측 양호하게 나왔고,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최근에 청약했던 M83이 한 1.9조 들어왔고요. 1.9조 들어왔죠. 메이저 증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적게 들어왔고, ENCL 같은 경우에는 네, 2.7조가 네, 들어왔죠. 뭐,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요. 2.7조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, 비례한주는 한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. 1억 청약하면은 14주 배정이죠. 그럼 9만 8천 원인데, 네, 그거보다는 더 들어오겠네요. 청약 건수 20만 건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1.88. 대부분이 2주 받을 테고, 14,000원. 수수료 2,000원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조금 있죠, 사실상. 25만 건 들어온다 그러면은, 균등은 50% 확률로 두 주, 또는 한 주, 한주 받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. 7자리짜리 한주 받고 수수료 2천원 낸다 그러면은. 한 4조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비례 한 주에 한 1,050만원. 1억 청약했을 때, 10주 정도 맞겠죠. 7만원. 7만원? 네, 그 정도 선이 아닐까. 네, 이 정도 선이 아닐까. 네, 보여집니다. 1억당 한 7만원 정도면은, 뭐, 6만원, 7만원. 대부분 좀 인기 있는 공모주들이 그 정도 배정이죠. 소규모 청약일 때. 네, 하이얼 수율 KB30호. 100억짜리 스펙 청약 있죠. 그거 금액이 좀 나뉘겠죠? 뭐가 좋을까요? 둘 중에 한 개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? 네. 배정이 많다 그러면 아이언 디바이스 가겠는데 혹시나 배정이 적다 그러면은 스펙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. 네, 스펙은 상장일이 내 네, 25일이고요. 겹치지 않죠. 몇 종목 되지도 않으니까 겹칠 리가 없을 테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